후지필름 X 프로2의 MF 초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. 후지필름 X 카메라들과 렌즈는 AF뿐만 아니라 MF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면서 꾸준히 MF 기능에 대해서 향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특히 X 프로2는 일반 MF 촬영 외에도 MF 어시스트 기능, 또 AF 플러스 MF 같은 부가 기능들을 통해서 MF 촬영에 다양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습니다. 뭐 렌즈 자체에서 MF에 대한 렌즈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편의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돋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. 일단 기본적으로 MF 어시스트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는데, 표준, 디지털 분할 이미지, 포지션 피크 하이라이트 세 가지의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일단 먼저 표준을 선택한 상태에서 사용성을 보겠습니다. 렌즈의 초점링을 돌리거나 또는 셔터 후방 다이얼을 눌렀을 때, 클릭했을 때 해당 기능을 확대하면 한 번에 보여주기 때문에 정교한 AF를 실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지금 화면상에 보이진 않지만 프로2 후면에 AF-L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인스턴트 AF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AF상에서 빠르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. 이러한 MF 어시스트 기능은 초점 레버를 통해서 셀렉트까지 가능하고, 메뉴를 통해 AF-S와 AF-C까지를 선택할 수 있는 등 보다 더 향상된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. 따라서 좀 더 정확한 형태의 오히려 초점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을 때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 두 번째는 디지털 분할 이미지가 되겠습니다. 백과 모노크롬 두 가지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, 마치 RF 카메라의 스플릿 디스플레이를 이용하는 형태가 되겠는데요. 지금 가운데 상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총 4개의 화면이 지그재그로 위치가 되겠고, 그것을 초점을 맞췄을 때 상이 일치되는 형태로 수동 MF 초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마치 과거에 RF 카메라와 스플릿 스크린을 사용한 기종에서 이용할 수 있는 느낌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, 또 컬러와 모노크롬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또 감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초점 모드가 확보가 되어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초점 피크 하이라이트는 세 가지 색상과 세 가지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. 먼저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 초점이 맞은 부위의 색상 표시를 통해 편리하게 직관적으로 초점 상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AF 모드가 되겠습니다. MF 모드가 되겠습니다. 대비가 각 프레임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화면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흰색이라든가 빨간색이라든가 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보여주고 갖추고 있습니다. 지금 화면상에서 잘 노출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, 실제로 사용했을 때 대부분의 촬영에서 색상 정보를 통해 MF 수동 초점이 보다 명확한지, 좀 많이 불명확하게 설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